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사모님도 안녕하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저희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다시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켜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 보니까 기도의 어떤 그 침체와 영적 침체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아픔을 당했고 저희 교회도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침체된 한국 교회 부흥운동과 기도운동에 마중물 역할을 저희 교회에서 하고 싶은 사명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또한 경제가 좀 많이 침체돼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괜찮으신지요? 네, 저희도 코로나 때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지금 이제 많이 회복되고 있고요. 저희는 성령 운동을 통해서 성령 역사가 있어야지 또 사업도 가정도 회복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와 또 기도 운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우리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회복을 위해서 전 교회 부르짖고 있고 또 나 같은 많은 분들에게 다시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 예수의 소망이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모님도 내주하시느라고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저도 하나님 뜻에 민감하려고 하고 코로나 때 기도하면서 좀 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 뜻에 맞게 주님 앞에 더욱더 친밀하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헤쳐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 지역에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 살리셔야 되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또 계획하신 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정말 그 교우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만지지 못했던 게 제가 좀 어떤 자책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이 어려운 분들을 가슴으로 안고 사랑으로 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다시 이제 저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또 많은 그 교회를 떠났던 분들에게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온 교우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영적 무장을 해서 다시 돌아오는 분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고 안고 그런 회복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고 또한 주님을 모르는 또한 영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분들한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이 답이고 예수님이 길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통해서 정말 나온다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끝나리라 믿고 꼭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모든 어려움들이 끝남을 믿고 꼭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님 꼭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너무 감사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드리고 싶고 그들 위해서 항상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 같은데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 마지막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낳지는 않고 있는데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복한 그러한 그 가정을 꾸리시고 계시는데 비결이 뭡니까? 저희는 이제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골 교회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바로 신학교를 바로 입학했어요. 어려운 가운데 아들과 딸을 출산하고 사모가 이제 너무 어려워서 조기 폐경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온갖 질병에 시달리다가 11년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셋째, 넷째, 다섯째 아이 총 5남매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또 그 출산 이후에 하나님 건강을 더 주셨고 자녀와 건강도 다 주셨어 보너스 받는 그런 기분입니다. 예,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하여간 다복한 그러한 가정을 꾸리시고 계셔갖고 상당히 부러운 면도 있고요. 그만큼 또한 많이 전도하셨다고 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 이제 한 말씀만 하시고 그렇게 해갖고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이제 올해 25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어려웠던 것들이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말 더듬에다 공부도 못했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인생에 하나님께서 디딤돌로 삼아주셨던 좋은 계기가 됐고요. 또 저를 낮추는 좋은 계기가 됨을 믿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로 저희 교회와 제가 나아가리라 믿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여간 이 교회가 이 귀하고 복된 재단이 되고 나아가 목사님의 사역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찬 교회 축복합니다. 우리 정복균 구청재님. 예, 축복하고요. 희망찬 교회가 아주 붕 축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희망찬 교회 파이팅. 정복균 선생님 파이팅. 목사님이 무슨 점이 좋아갖고 이렇게 초창기부터 같이 계시는지요? 아, 저는 정말 큰 고통을 당하고 정말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찬 교회 정복균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희망찬 교회에서 지금 한 3년간 섬기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같은 하나님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항상 헌신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손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리에게 치료가 되었고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의 또 부흥으로서 강사의 큰 역할에서 마중물이 되시는 귀한 우리 정복균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또 이 지역에 또 많이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것이 최고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우리 희망찬 교회를 하면은 섬김과 헌신이 최고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또 어려움도 당하셨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어떻게 또 주님이 함께 하셨는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교회로 이제 오면서 제가 우울증을 많이 극복했고요. 믿음도 많이 극복한 것 같고 목사님을 만나서 우울증도 치료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예, 그 목사님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다음으로 아버님 같은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기쁘고요. 앞으로도 목사님이 건강하고 좋은 집회 나가실 때 열심히 삶을 건강을 잘 하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교회에 올 수 있었는지요? 예, 사실 방금 전에 그 전미수 본사님이신가? 동생인데 지금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전에부터 이제 뭐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알고는 있었는데 좀 방황하다가 이번에 좀 나오게 됐어요. 저희 작은 누나 전미수 본사님이나 또 목사님이 기도로 나온 것 같아서 네. 정말 감사하고요. 또 좀 몸이 안 좋은데 잘 이끌어주신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또 치료도 또 몸도 나아지리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료의 하나님에 계시니까 주님을 믿고 그 모든 것을 의탁하면은 치료해 주실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희망찬 교회 너무 좋고요. 저희 목사님은 더더욱 좋고요. 정말 어려움이 많았지만 앞으로 더 큰 부흥이 세계적으로 더 큰 부흥이 될 것 같고 우리 희망찬 교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목사님도요. 이 교회를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칭찬하고 싶은 거 한마디만. 저희 목사님이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 희망찬 교회에도 사랑이 정말 많습니다. 네.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예, 이렇게 또 방송을 또 담당하고 계시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아, 어려운데. 아니, 제가 엄청난 실력자가 아니어가지고,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 이 음향 쪽이, 네. 이게 또 상당히 예배에서도 음향 쪽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또 차지하고 그러는데, 네. 참, 머리 좀 많이 또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죠. 네. 네. 이곳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잘 희망찬 교회를 모르는데, 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우리 희망찬 교회는 희망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이 희망찬 교회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좋은 점이요? 예. 우선 사랑이 넘치고, 예. 가족적으로 항상 이렇게 기쁘게 서로 반겨주고,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서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 이게 가장 좋은 점이에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